안녕하십니까. 제주어 토크쇼 고랑몰라 서바사주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평 가시나물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기 어멍 임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에게 늘 또 제주어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우리 고재한 교수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하나 장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온 류시하 나 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매 시간 만나면서 제주어 공부도 해보고 또 그 의미를 알면서 이 제주어를 배워가니까 더 이렇게 쉽게 그리고 생활 속에 가까이 쓸 수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는 네. 이 제주어 배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도 항상 좀 궁금했던 게 많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속 시원하게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장인정 아나운서 만나면 제가 네. 무사 기 이런 말들을 자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사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벌써 네, 예. 바로 이렇게 응용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변종수 나눠볼까요? 근데 그 음식을 만들 때도 뭔가 양념을 치면 좀 맛이 더 진해지잖아요. 아. 응, 근데 이 제주어도 뭔가 이렇게 양념을 치는 그런 말들이 있다 그러던데 네. 그걸 제가 오늘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 시간에 사실 잠깐 나왔던 말인데 구슬첨사 그 얘기를 나왔는데 오늘은 제주어를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제주어의 그 담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구슬첨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고재한 교수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겠네. 예. 아까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원래 제주어는 좀 퉁명스럽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구슬첨사를 잘 쓰면은 퉁명스러운 거 아니라 애교가 넘치죠. 좋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걸 좀 애교 있게 얘기하면은 정말 애교가 철철 넘쳐요. 그건 이따 이제 예시에서 나오겠지만은. 아, 애교 얘기 그런데. 나오니까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가 아주 뭐 솔깃하면서 열심히 배워야겠는데요. 예. 이것도 제대로 써야지 아무데나 갖다 쓰면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 이 구슬첨사 여기에 나오는 맛음 또는 양, 이, 뭐 개 이런 것들을 말 끝마다 잘 붙이면은 참 멋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어에 있는 이 구슬첨사를 적당해서 막 우리 아나아나 장아나가 좋아하는 애교스러운 제주말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존칭에 붙여야 되는 그리고 반말에 또 붙여야 되는 그런 그 구슬첨사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그 반말첨사 같은 거 반말체 첨사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 두 가지로만 요약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걸 존대어로 쓸 때와 비존대어로 쓸 때 또 이 말에다가 또 구슬첨사 이가 붙거나 개가 붙거나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럴 경우를 아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말씀 예. 이거는 표준어에 입니다 씁니다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예. 붙으면은 예. 나 말씀 하면 접니까? 이런 얘기죠. 납니까? 예, 우리 제주에서는 1인칭 대명사에 내를 안 씁니다. 전부 납니다. 내가 할까? 나가 허카? 그래서 전부 나로 씁니다. 예, 그래서 이걸 표준어에 읽어버린 분들은 이게 또 잘 안 돼서 나를 내로 쓰죠. 그러더라도 누가 꼬투리 잡을 수 없죠. 그거는. 그러나 나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쓰면은 접니까? 접니까? 거기에다가 개를 써 나만 쓴 게 접니까요? 뭐 이런 의미가 돼가는 예.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뭐 개라는 말도 잘 써요. 예. 아니 집에 가게 아니우다 개. 아니 먹었수다 개. 그럴 때 그 개는 그 어떤 그 반말의 구슬첨사가 되는 것과. 개는 반말에도 쓰고 높임말에도 씁니다. 아까 했던 그거 말씀 양 하면은 양은 꼭 양은 붙으면은 윗사람에게라야 됩니다. 네, 예. 윗사람이 되지만은 개 그거 아니우과 개
허면은 우과는 임디과에 해당되는 예. 얘기거든요. 예, 예, 예. 그럴 때에는 개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아니 우과 개양 예, 예. 뭐 할 수도 있지만은 예. 아니 우과 개도 될 수가 있어요. 예. 이때에는 존댓말에도 붙어요. 예. 이처럼 개는 반드시 낮춘 말에만 쓰는 게 아니라 높은 말에도 붙일 수가 붙일 있다. 수가 있다. 그래야 조건에 따라서. 우리 그 저는 궁금한 거 없어요. 뭐 그러면 뭐 해죽에 아니면 해죽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양이라는 말도 언제 그 뒤에 계속 붙이고 계셨는데 그것도 가끔씩 뭐 잘 요새 잘 안 들리지만 근데 양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네, 아까는 뒤에 분 쪽에 얘기했지만 예. 이게 앞에 붙을 수 있어요. 예. 아, 예. 예. 부르면은 표준에서도 네 예 하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제주어에서는 네 예가 아니라 양. 양. 처수야 양. 했지. 예 한 거는 예로 한 것은 양이 표준어가 국책화되면서 바꾸어진 전이 된 말입니다. 걔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를 때 양, 양 그디수가 그렇죠. 이렇게 할 때도 부르지만 누가 나를 부를 때도 양 대답할 네. 때도 양을 쓰는 거네. 특히나 부부관계에서 여보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요즘은 여보 뭐 이런 식으로 자기야. 부르지요. 그러나 여보 알고 보면 여기 보시오 이 줄말이거든요. 별말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그때 여보란 말을 좀처럼 안 썼어요. 그래서 그 대신 양.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양개. 그럼 또 개보단 갠이 더 강하거든. 양갠. 뭐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불렀구나. 또 그러니까 부를 때 양 날 봅서. 양갠. 하면은 여보 날 보세요. 날 보셔요. 이런 말과 예. 같은 말이거든요. 예예 예, 예. 아유. 교수님, 양. 교수님 또 이렇게도 했고. 교수님 또 이런 거 중에 뭐뭐 뭐 이 자가를 많이 주. 이 갔다 왔니? 잘 갔다 왔니? 먹었니? 낮춘 말에만 씁니다. 아, 낮춘 말. 이런 높은 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 이. 그거는 저 요에 해당되는 게 요는 높은 말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끝에 붙는 하나의 점, 저 반말 점이 그 어로 봐야 되는 예,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난 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예. 하면은 난 말이야 뭐 이러든가 예. 잘 가라 이 하면은 부탁이라 당부하는 주시면 예. 가라 예. 뭐 이런 예. 잘 가 이 잘 가 이 그러니까 잘 가라 하는 것보다 잘 가라 이 이가 붙어가면 자연히 말이 유순해지죠. 예. 교수님 그러면은 제가 우리 그 장인정 아나운서가 잘도 곱지 않은 꽈개에 거기에 보면 제가 이제 장인정 아나운서한테 그 곱대는 걸 말할 때 장인정 아나운서 잘도 곱닥하다 이 영어문 이거 맞는 것과 예, 곱닥하다 이 할 때는 그걸 좁힌 말이 아니죠. 아, 그러니까 나보다 지금 나이가 곱닥하다 이 그런 높임말에 이를 붙일 어색하죠. 아니, 잘도 곱다 커다 이. 예, 곱다 그때는 높임말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가 붙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쫀도 네. 이거 지금 그 배웠는데 구슬첨사 이거 이걸로 한번 우리 그 표현하는 거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우리 사이는 어떤지 그 안나 씨의 사이는. 그런 거 그러면 존댓말로 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와 정말로 예쁘다 예. 정말 예쁘다 양. 예쁘다 양. 자 오늘은 제주어에 있는 양념, 제주어를 더 맛있게 쓸 수 있는 구슬첨사. 네, 구슬첨사에도 높임말 첨사가 있고 반말 첨사가 있다는 거 공부해봤고 또 우리가 지금 제주어를 쓰는 분들이 많이 사라져 버린 그 양. 양이 표준으로의 번천 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 변종수 씨도 잘도 멋지우다 예, 멋지우다 양. 인혁도 양. 아, 이건 아니네. 그래요. 임선영 씨도 예,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양.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네. 근데 오늘 굉장히 의외의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주말은 너무 딱딱하고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 굉장히 그 부드러울 수도 있다라는 말. 아 그리고 장윤정 씨는 이 저기 뭡니까
시장에 가시잖아요. 그럼 호수살 깎아줍어 예. 뭐 이렇게 하시면 제주 사람인 줄 알고 훨씬 잘 많이 깎아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고랑몰라 서바사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